아, 잘 먹었다. 아, 하마터면 점심 놓칠 뻔했네. 빵빵빵빵빵 담장님. 예, 빵빵 담장님.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저 안 먹어서 좀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아, 안 먹었어요. 뭐 드실래요? 안 먹었다는데 이 빈 그릇은 뭐죠? 아, 담장님이랑 점심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덜어 먹으려고 제가 그릇 챙겨왔어요. 보시겠어요? 이 그릇 모양으로 봐서는 이 옆에 있는 중국집 그릇이고 간장을 드셨군요? 아직 그릇이 따뜻한 걸로 봐서는 드신 지 한 2, 30초 되셨겠네요. 아, 역시 단장님 그럼 어떻게 그냥 한 번 다 맞추세요. 뭐하세요? 그래야 먹는다 그래요! 남자란 여자를 위해 알고 있어도 모른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갑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지 같은 소리 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저 혼자 밥 먹고 올 테니까요. 탐정님 여기 3층에 좀 계세요. 아 맞다! 그 탐정용품 사라고 드렸던 카드 좀 주세요. 네? 아 그 저 밥 사 먹으라고 줬던 카드 아니에요? 아니 제가 분명히 탐정님 뭐가 예쁘다고 밥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줘요! 아 어쩐지 아까 전에 막 불리던데? 잠깐만요. 뭐야? 12만 원! 무슨 갑자장을 드신 거예요? 초콜릿 드실래요? 이게 기분 전환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머리 회전도 좋게 해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아! 아니 그만! 먹자! 아니 군뱅이 그 지우 선배 때 저 증검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보내주고 있었네. 봐봐요 간 거 먹으니까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거 안 보내놓고 뭘 가리 아, 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사건 해결했던 쿵댕이 탐정입니다. 아, 아니. 푸딩이 아니고요. 쿵댕이 탐정이요. 아, 예, 제가 좀 그 말랑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좀 있긴 한데. 아, 예, 인기도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아빠. 예, 그때 그 증거물 보내드려야 돼서 그런데 그.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요? 왜 그러세요? 아 그때 지우 선배 데려갔던 그 경찰관분 계시잖아요. 아 예, 그분 뭐 태권도 유도 막 몇 단 하시는 그분이요? 네, 그분이 지금 그 살인 사건 용의자가 되셔가지고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담당이 바뀌었대요. 심지어 게다가 지금 연락도 안 돼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예? 아 그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생기진 않았었는데. 에이, 아니 어떻게 그 생긴 거로만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지우 선배도 그렇게 나쁘게 생기질 않았는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탐정의 딱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 촉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죠. 이 더듬이 촉이. 이 더듬이 촉이 쓸모없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아,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한번 가보죠. 아니 나 범인 아닌데 아니 어쩌다가 아니요 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기가 그 경찰서군요? 아 예 제가 말했던 친구가 여기 다니고 있어요. 그 매번 경찰서에서 일 도와주신다는 분이요? 예. 아, 여기 있을 텐데. 어, 동규야! 아, 그래. 너 지금 시간 좀. 아, 그럼 무슨 일이야? 일단은 먼저 또 우리 탐정 사무소의 쿵댕이 탐정님.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쿵댕이 친구. 아, 제가 한번 상황 맞춰봐도 될까요? 쿵댕이 탐정님 친구니까. 쿵댕이 탐정. 주댕이? 아니면 쿵댕이? 아니면 댕댕이? 이성현입니다. 쿵댕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 그때 그 우리 사건 도와주셨던 그 경찰관님이 지금 용의자라며? 아, 댕댕이 선배님? 아, 그쪽이 댕댕이구나. 아, 사실 여기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 이게 좀 복잡하다. 아, 여기서 좀 그렇고 다른 데서 이야기할까? 아, 그래. 그러면 어디 음식점이라도 갈까? 뭐 맛집 있니, 요 근처에? 아니, 진지한 얘기라는데 무슨 음식점을 가요! 조용하게 취조시에서 이야기하시죠. 배고픈데 좀 먹지. 잘못한 거 없다고요. 아 그냥 여기 오면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 아. 네.
아,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무사하시고요. 아, 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피해자의 옷은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발견된 옷이 피해자 옷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안 거죠? 아, 그게 사실 지우씨 사건을 박냉이 탐정님이 해결해 주셔서 박냉이 선배님이 굉장히 즐거우셨거든요. 아, 사실 그 사건 해결해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보너스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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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유, 들어와 진짜. 아유, 들어와 들어와. 아유, 내가 태권도 4년, 유도 9년, 어, 검도 4년 해가지고 받은 트로피 들으니까 조심히 들어오라고. 아, 선배, 아, 나이가 몇 살인데 운동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아유, 거짓말은 또. 아유, 거짓말 아니라니까. 내가 태권도 4년, 유도 4년, 검도 6년 배웠다니까. 또 맞긴 해, 또. 에? 아니라니까. 아, 믿어 드릴게요, 믿어. 아, 우리 신분잖아. 아, 믿어 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아, 선배랑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선배님 집에 갔었을 때였어요. 이야, 선배 집이 좋네요. 네? 뭐 없어. 없어. 실내 디자인 5년, 건축 5년, 도배 9년 배워서 내가 꿈이 집이야. 아, 근데 뭐 이렇게 하나도 없네. 아, 내가 라면 하나 끓여볼게. 준비 또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선배 근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람 첫 번째 사람 여러분 편할 옷 있어. 그거 입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랍을 열었는데. 어, 무슨 라면 좋아하니? 아, 저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얼른 나와, 나와 볼게. 네. 비가 묻은 옷을 그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게 속상해서 돌아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요? 조사 결과 그 피는 15년에 실종된 이혜석 씨의 피로 밝혀졌습니다. 그 피 역시 15년 전에 묻었던 걸로 과학적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혜석 씨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댕댕이 선배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그 옷이 사라진 걸 눈치챘는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빠르던 선배였는데 충격이 큽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자, 성현 씨, 혹시 손 한 번만 잡으시겠어요? 손이요? 왜?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친 뻔했잖아요. 그렇게 착하다는 선배님한테 왜 거짓말까지 가면서 눈을 씌우는 거죠? 저희 여기 오기 전에 댕댕이 경찰관님 만나고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 아니라고요. 뭐 하세요 여기서? 아니, 지금 제가 범인으로 몰려 있는데. 지난번 사건 해결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제 억울함도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댕댕이 경찰관님께 들어보니까 어제 성현 씨랑 술을 마시고 일어나 보니 어딘지도 모르겠는 곳에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도 없어졌고 그리고 옷을 서랍에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경찰관님 집에 가보니까 서랍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던데요. 즉 성현 씨는 선배님 집에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너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피 좀 많이 있더라. 우리 탐정님께서 해결하신 사건을 네가 해결한 것처럼 보고해가지고 보너스도 많이 얻었다며. 그리고 내가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피해자라고 했던 이혜숙 씨, 너희 어머니잖아. 그리고 탐정님 덕분에 찾아보니까 너 어머니 이름으로 아직도 보험 놓고 있더라. 수령자는 바로 너고. 보험금은 실종자에겐 지급되지 않죠. 그래서 살해된 걸로 꾸민 건가요? 집에 서랍 하나 없을 줄이야. 내가 상상도 못한 부분이네. 보험금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순진한 선배를 유명 씌운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그 선배랑 술을 마실 때 많이 취하게 만든 다음 핸드폰을 뺏고 엉뚱한 곳에 갖다 버린 거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어머님의 옷을 챙겨서 경찰서에 가 신고를 했던 거지. 피가 묻은 옷이라면 너 설마 어머니를...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가끔 옷에 피를 토하셨지. 그리고는 어느 날 어머니가 사라지셨어. 엄마를 찾으려고 경찰도 됐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서 하다보니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빚도 지게 된 거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것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사라진 게 아니라 날 버리고 갔구나. 날 버리고 간 사람을 위해서 난 시간도 돈도 내 인생을 다 써왔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좀 받아볼까 했던 건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도와주시네.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침 네가 와야 할 곳을 알아서 왔네. 지금부터 치료 시작할게. 이제 경찰 쪽에서 저희가 도움을 못 받겠네요. 저 그나저나 풍뎅이 탐정님 요즘에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드시겠어요. 아, 좀 그렇네요. 아 맞다! 이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좀 전환된다면서요? 이거 드세요. 아, 이걸로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렇죠. 이걸로도요. 고기 드실래요? 갈까요? 아유 정말 알았어요 가요. 어? 뭐야? 이렇게 비오나? 아니요 그 제 벨소리예요. 네? 여보세요? 이번 일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댕댕입니다. 앞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제가 운동 오래 해서 의리가 기가 막힙니다. 곰도 5년 유도 어? 그 댕댕이 경찰관님한테 전화 왔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 경찰 관련된 쪽은 이 경찰관님한테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잘 됐네요. 그럼 고기 먹으러 갈까요? 네. 아 맞다. 근데 벨소리는 왜 빗소리예요? 뭐 먹는 소리 할 때보다 훨씬 감성적이네요. 그 뭐 튀기는 소리예요? 네. 튀겨버릴까? 뭐 튀길 건데요? 뭘 튀길 건데요? 맛있겠다. 그쪽이요.